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걷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곳 길고 긴 내 인생에 마음에 주름이 있는 곳 버리지 못한 욕심의 근처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도록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는 마음에 고백이 없어서 인생을 좁기를 그렸네.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에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는 나는 고백이 없어서 인생을 좁기를 그렸네 마지막 남은 나의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와 울림을 가득 드리고 싶은 가수 김사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첫 번째 노래 여백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노래 제가 편해준게라는 노래에서 여백을 처음 불러봤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때부터 이렇게 노래 부르고 여러분들께 이런 울림과 위로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노래도 제가 편해준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저희 아빠께서 막걸리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빠 옆에서 막걸리 한 잔을 막 옆에서 불렀는데 아빠가 자기 아빠의 아빠 할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난다며 좋아하셨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시원하게 막걸리 한 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과 이 가요를 합쳐진 이 상사화라는 노래를 국악가요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상사화를 제가 또 편의점 때 처음 불렀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 이 노래를 듣고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것 같다, 노래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 노래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이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이렇게 흘러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물 한 번만 마시고 바로 송사 시작하겠습니다.
바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 갈까보다라는 노래 짧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라는 건가요? 기가 막히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 우리. 네, 김선아 양을 위해서 박수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대단합니다.